반갑습니다. 예, 김범진입니다. 그 진성준 의원님이 재미없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만만치 않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유명해가지고 오늘 강의 온다고 그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노잼과 노잼이 만나면 얼마나 재미없는 수업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옥면학교가 벌써 4기인데요. 왼쪽에 이걸 딱 보시면 언제나 그 유사 이래로 나라가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러시아든 로마든 아니면 1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간에 그림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딱히 말하지는 않겠고 네. 안희정 지사는 약간 변두리에 계시고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딱 명확하게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저도 정확히 뭘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방의 현 주소더라고요. 진성진 의원님이 거의 대부분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뭐 국방 얘기가 지금 관심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니고 다른 그냥 텔레비만 틀면 핸드폰만 켜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여서 사실 국방에 대한 얘기가 재미있을지 어쩔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뭐 강의를 하러 오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궁금하신 이야기들 뭐 국방에 대한 주제가 이제 국방이니까 국방에 대한 질문이시면 더 좋고 아니면 또 의정생활이라고 하는 걸 4년간 잘 경험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실제 좀 어떤 거였냐라고 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물어주시면 제가 그에 답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린 처음에 질문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누구든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혹시 내가 처음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 예, 신정빈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내려올까요? 그건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보수 언론이 쓰는 그 신문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더라고요. 9%대로 떨어지고 더 심각한 건 대구 경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떨어진 8.8%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 말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 상황들을 봐야 될 건데 연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제 사드 때문에 김천에 갔다 왔어요. 김천 분들이 지금 72일째 날마다 집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성주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이슈가 막 다 다른 걸로 최순실 뭐 여러 가지 뭐 하다 보니까 사드는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린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진 것 같지만 그분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이 추위에 투쟁을 하고 계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가족분들은 광화문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공간들을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하면 이게 해결되긴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서명운동을 막 받으러 다녀가지고 만 명 되고 2만 명 되면은 이게 진짜 무슨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긴 하고 청와대가 관심이 있긴 합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답이 없어요.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뭐 시의회, 구의회 혹은 뭐 서울시의회 계신 분도 있고 국회의원도 가까이서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만 명이 서명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바로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별로 큰 관심 없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명확한 거 하나는 서명을 하거나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 것은 누구도 바뀐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촛불을 들지 않거나 서명운동이 멈추는 순간에는 그 이슈는 자연스럽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고 해가지고, 물론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막 가두 시위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왜 아닌 방법이면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선생님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필리버스터 이뤄주자. 그때는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처럼 막 얘기를 많이 했죠. 물론 그 우려됐던 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이미 그 법의 시행령까지 만들어져서 관련한 그 국정원의 기관들은 네다섯 개가 더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것들은 그 원안 그대로 그리고 원안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테러방지법 다시 원상복구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로 국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슈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통령의 이 문제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 이 정부는 이슈를 돌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연예인의 뭐 어떤 비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대통령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서 이슈를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또 그거에 훅 따라가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중심이 되어 왔었던 그 관심들은 다른 것으로 돌아가겠죠. 예를 들면 총리는 그래서 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슈가 가거나 그럼 장관은 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치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은 하야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탄핵을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냥 열심히 좀 하게 놔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탄핵을 주장한다고 해서 하야를 주장하는 사람, 사과를 주장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항상 말하는 것처럼 진보는 분열로 망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 저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서로서로의 힘을 모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더 큰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가 언제 될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이 이슈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의 현 주소니까요. 저 얘기를 잠깐 먼저 좀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군 출신이 아닙니다. 진성준 의원님도 4년간 국방위원회 계셨지만 군인 출신이 아니죠. 근데 국방위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름 떠올릴 만한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군인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도 군인 출신, 사성 장군이 국방위원회 가야 전문성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틀을 빨리 깨는 것이 저는 국회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방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국방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죠. 국방위원들이 전쟁이 난다고 해서 일사단 앞으로 가시고 F-15 10대 발진하세요 이런 거를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사적 전문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무직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과 척도 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군사적인 전문성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의 통수권이 누구한테 있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이걸 비난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군인 출신, 장군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부분 쿠데타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대를 전혀 갔다 오지 않았거나 이등병으로 갔거나 상근을 나왔어도 문민이 선출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그 사람에게 군권의 전권을 전부 다 부여합니다. 그게 민주국가의 근간입니다. 문민통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대통령에게 군사적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군사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조금 다른 예로 예를 들면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상임위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 축구하다가 다리가 삐어요. 그럼 침 맞으러 가시죠. 네. 네, 침 맞으러 갑니다. 가끔은 어깨가 걸리면 부항도 하기도 하고 몸이 화하면 보약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의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의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평생을 의사로 사셨던 그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서 양약과 의학이 어떤 첨예한 대립을 하는 법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선에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관련한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끝나고 나서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본인이 옳다고 믿었던 것을 세뇌받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군인 출신도 마찬가지죠. 사성 장군으로 전역하신 분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평생을 40년간 군에서 몸담으면서 받아왔던 그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의 인식이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군 인권의 기준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사학과를 나왔는데 뭐 다른 학문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면 예를 들면 사학과 같은 경우는 학부 졸업해서 사학과 나오면 고조선부터 현대사까지 로마사부터 조선시대사까지 전부 다 그냥 아는 척합니다. 물어보면 다 아는 척이에요. 근데 사학과 석사 정도 하면 제가 했던 조선시대사 정도 뭐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내가 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사학과 박사과정을 밟으면 조선시대 영조 시절에 토지 수탈사 이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성장군이 되기까지 그분은 처음에 소위 인간하면서부터 주특기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 일을 쭉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군의 수송 관련한 분이면 그것만 40년 하신 분이죠. 근데 국회의원은요. 육군의 수송만 하는 사람 그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육해공 해병대 군대를 가기 전 사람, 군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 예비역, 예비군, 그리고 전역한 사람들의 인사복지, 예산, 규정, 인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정무적 감각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로서의 대한민국 국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방이 어려운 이유는 국방장관이 문민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군복을 입고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르려고 오전에 합참의장이었던 사람들이 퇴역을 하고 오후에 국방장관 청문회를 하러 오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데 가끔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 않냐. 전쟁을 할 수도 모르니까 남북관계 특성을 생각해서 국방장관이 군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가장 강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미국이 실제 전쟁을 전 세계에서 치르고 있죠. 돈을 몇천 조를 써나가면서, 몇백 조를 쓰면서. 근데 그 미국은 아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정부 조직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골든워터 니콜슨 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군인이 군복을 벗은 지 10년이 되지 않으면 국방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을 좀 바꿔서 10년을 7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7년이 되지 않으면 국방장관이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잘 아시는 이 예전에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전쟁 영웅도 국방장관은 못하고 국무장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민통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죠. 근데 우리는 군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요? 군인 중에서 합참의장이죠. 합참의장. 예. 합참의장이 있는데 우리는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명목상은 따로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국방장관이 합참의장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잘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가 사실은 딱 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국가의 큰 지도자는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분들은 큰 정책 결정을 할 때 다임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다임적 요소. 정치적인 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 외교적인 걸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 경제적인 걸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군사적인 것을 두루두루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실제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정상적으로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인데 국방장관이 정무직인데 장관이니까 정무직이잖아요. 이분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면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포를 하나 쐈다. 그러면 합참의장은 바로 어떻게 재응사할 것이냐, 군사적인 고민은 어떤 걸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방장관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재응사를 할 때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혹은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주가는 어떤 반향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국방장관도 똑같이 합참의장과 동일하게 군사적인 고민만 하고 있으면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어려운 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로 한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셨죠.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보다 더 좋은 방어 무기가 있으면 요격 무기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죠. 핵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대통령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드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강서에서 가장 번화가 어딘가요? 없어요? 아유 가슴 아파라. 네? 어휴. 진성준을 통해서 번화가를 좀 만들어 보십시오. 강남에 포스코 사거리에 저희 아버님이 한 500평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500평 정도 땅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그 땅에다 옥수수를 심기 시작하네요. 강남 포스코 사거리에다가.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이 좋은 땅에다가 건물을 짓든가 임대를 내주든가 뭐 다른 걸 하지 뭐 옥수수를 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이 노인네가 이보다 손쉽게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인식, 그리고 대통령이 사드를 바라보는 인식에 명확한 것이죠. 대통령은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이 밀리터리의 요인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방법, 혹은 정치적인 방법, 또 혹은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사적으로 옥수수보다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수확이 많이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렇게 좀 첫 번째 말씀을 정리드리고 또 궁금하신 거. 예. 저기 그 국방도 국방 비리가 많잖아요. 그 당상 비리라 그렇고 뭐 이렇게든 해서 돈을 이제 권력 이용해서 사리 사용 챙기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더라도 경제적으로 어쨌든 체결 이익에 대해서는 뭐 환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들 해서 그것들 메꿔놓나요? 아니면 그냥 이득은 너무 가나요? 왜냐하면 사기치는 사람들도 크게 치고 나오면 잠깐 사용하고 나오면 자기는 이제 큰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차라리 몇 잔 사고 나오면 그 뒤로 편안하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어쨌든 권력형 비리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소외되는지 사실 좀 여기 계신 분들 전관예우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전관예우가 왜 발생하죠? 왜 가능하죠? 전관예우, 서지원 씨. 전관예우는 왜 계속 유지가 될까요? 서로 엮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조금 다른 얘기로 보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전관예우잖아요. 응? 근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도와주죠? 예. 지금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나갔을 때 나도 똑같이 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죠. 방산비리도 사실상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방산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구조가 있어요. 저는 군인도 정년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공무원입니다. 네. 이게 항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됩니다. 군인은 어쩔 때는 공무원이고요. 어쩔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튼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는 사람이 있고 지금처럼 계급 정년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 어느 나이가 됐을 때 그 계급이 되지 않으면 강제 퇴직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게 주장이 아니라 그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대령인데 장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48 정도가 될 때까지 장군이 되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게 중령부터 계속 소령부터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니 어떤 것이 발생하냐.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도 우리 동기들이 있잖아요. 동기들이 있으면 그래도 승진을 얘는 장군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중간에 장군이 될지 안 될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좀 있죠.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한 3년 지나면 내가 옷을 벗어야 되는 게 남이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 벗게 한 3년 전 동안에는 출근은 방사청으로 하는데 일은 하나 탈레스의 대리처럼 일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나가서 직장을 잃잖아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직업군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요. 또 왜 그러냐면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일반 공무원들은 중간에 50이 돼서 퇴직해도 65세가 돼야지 나오잖아요. 근데 군인은 그러지 않아요. 45세에 퇴직해도 그동안 부었던 게 다음 달부터 바로 군인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일사단에
일산은 참모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참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계급 정년으로 나가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연금으로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70%가 나가겠죠. 원래 받았던 돈보다. 그리고 원래 참모장 자리에 누가 다시 와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급여가 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총액으로는 사실 손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죠. 그럼 또 사람들은 이럽니다. 야, 그래도 장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어? 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데, 물론 초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 근데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안 된다고 다 옷 벗나요? 평교사로도 끝까지 다 하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 부여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모병제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들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직업군인을 점차적으로 양성하고 육성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좀 밖으로 돌았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들 때문에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발생하죠. 아마 그래서 국방장관이 말했던 생계형 비리라고 하는 말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 주셨던 것처럼 잘못을 했으면 단죄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단죄가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가지고 얻었던 이익을 가지고도 지금 재판에서 돌려주라고 하는, 그 땅 우리 조상님 거니까 돌려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독재로 그렇게 국민들 힘들게 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예요.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실제 그러한 일들이 아까 전관예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또 그 일들을 벌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단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금이라고 하는 걸 깎아줘야 되는데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큰 피해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사가 벌어지기 전에 퇴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금에 문제가 없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처리해줍니다. 빨리 옷 벗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야 되고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으로 인해서 얻어진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환수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이 개인적인 뭐 공무원들의 착복도 있겠습니다만, 큰 돈은 이제 회사에서 횡령한 부실납품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뭐 한화나 삼성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름도 듣도 못한 뭐 이런 회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통영안 방산 비리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 21억 줬다고 했는데 실제로 2억짜리 그 고등어 잡는 어근 탐지기 이런 거 만들었던 하켄코사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북한을 탐지해야 되니까 저 그 이 휴전선 있는 데다가 기구처럼 풍선을 띄워가지고 감시하겠다라고 했는데, 회사 자체도 거의 페이퍼 컴퍼니고 그 뚫어져가지고 바람이 빠져가지고 날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 사업은 이제 취소됐어요. 아예 그 돈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일들이 왕왕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판수는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그리고 수사도 제대로 잘 안 하죠. 진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저지르면 제대로 처리를 해야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국방부에서도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 사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현직 댓글 그 사이버 사령관들이 재판도 받고 구속도 되고 거기에 뭐 열몇 명의 사람들이 수사도 받고 막 했었는데,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직할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제로 봤을 때 뭐 육군 참모총장이든 합참무장이든 뭐 군단장이든 이런 사람의 지휘를 받지 않거든요. 사이버 사령관은 바로 국방장관에게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전현직 사령관이 구속됐으니까
보고를 받은 사람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현재의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에 가 있는 김관진 실장은 서면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이버사령부의 대표부대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의가 별로 바로 서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정권이 좀 바뀌면 이런 일들을 지금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 벌어질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 사건 못지 보면 그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국고용을 자기 것으로 돌려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쪽도는 페이펑펑 통해서 돈을 다 숨겨놨을 텐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기초하면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이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는 물을 수 있으나 돈을 환수는 못할 것이라는 유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마치 이제 전 국민적으로 공군이 사용이 시기 때 그 왜 반민특위 어떤 특별법으로 환수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을 법으로 만드는 작업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그리고 정말로 이게 그냥 끝나면 지금 현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왔던 아주 어마어마한 그 금액들을 찾을 수는 아예 없는 건지. 지금 이 방송을 저기서 보고 계시니까 방송을 보고 계신 현직 의원분들이 꼭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4대강, 뭐 자원외교, 뭐 이렇게 그냥 흔히 날려 먹었어라고 하는 돈들 있잖아요. 그 돈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알아서 다 집행돼 버리고 부풀려져서 거기서 이제 밝혀낸 어떤 것이 있으면 수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환수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하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돼버리면, 예를 들면 1억짜리여도 100억이라고 집행이 돼버리면 그것을 다시 환수받거나, 서류상은 100억짜리를 만들어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감사원이 다시 뒤져가지고 하나하나 뭐 찾아내는 방법은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급선무는 지금 최순실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내년도 예산 항목들, 이런 것들이라도 아직 이제 쓰지 않은 돈이니까 이런 거라도 빨리 제대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지금 예결위가 그런 일들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진성준 의원님 오셨네요. 예. 아무도 박수를 안 치시는 거예요. 예, 또 혹시 궁금하신 거? 그 19대 때 의원 활동 잘 봤습니다. 근데 어느 조직이나 그런 뭐 거의 말하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소위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나 그런 그 정말 썩을 대로 썩은 그런 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 쪽은 그야말로 특수한 조직이고 그 늘 뭐 소위 말하는 새누리나 그 박근혜 정권이 늘 입에 달고 있는 게 안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그 의원님도 많이 활동하셨지만 노크 기순 사건 그 진실을 좀 알고 싶고요. 언론에서는 사실은 별로, 그러니까 좀 쉬쉬하는 그냥 국회에서 뭐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거 이외에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처음에 그 제보를 받아서 그때 이제 그분이 그 이후에 그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말고 조금 지나서 어떤 분들이 라면을 몇 개를 먹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 저한테 왔던 사진이 라면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해져서 왔었던 사진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글들을 같이 해서 알려줬었는데, 노크겐 사건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넘어와서 우리 부대 경계가 뚫리고 부대 내까지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던 이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분은 그리고 한국에서 잘 적응해서 사시는 것처럼 좀 있었는데, 외국으로 잠깐 나갔다가 결국은
이혼하신 걸로 들었어요. 한국 와서 결혼을 하셨다 해가지고 근데 적응이 조금 어려워서 이혼하시고 다시 한국에 사시는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뭐 그건 중요한 일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경기가 뚫렸다는 것, 이제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과연 우리가 병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철책을 경계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일까? 사실 노크기슨 사건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경계가 뚫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그것을 처음에 제기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강하게 주장했지만 실제 진지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력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병력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매년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입국해서 들어오거든요. 귀순해서 들어옵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광복절 축사에서 자유대한의 품으로 오라 뭐 이런 말씀 하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올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근데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1년에 딱 1,000명에서 1,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정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긴 해요. 왜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인데 유럽의 지금 나라들도 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에 대한 문제잖아요.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각 나라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 상황들에 있거든요. 제가 국방위원회 4년을 했고 정보위원회 2년을 했었으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들은 조금 아는 편입니다만 우리의 딱 합반은 1,000명에서 1,100명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하나원의 규모나 합심의 규모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착 지원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봅니다. 근데 내가 간첩이라고 생각해보면 혹은 내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해보면 1년에 1,000명씩 비행기를 타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 철책을 넘어서 군복을 입혀가지고 보내겠어요. 간첩을 보내려고 하면 그냥 탈북자는 말고라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간첩을 보낸다고 치면 저는 이 귀순자의 틈바구니에 끼워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손쉽기도 하고 이 합심을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조금만 수련받으면 철책 넘어서 그렇게 넘어올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을 바라보는 인식 중에 하나도 예전에는 물샐 틈 없는 경계 개미 새끼 한 마리 넘어올 수 없는 경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의 국방 안보에 정말 중요한 것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이제는 사람이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실제 전쟁 자체도 육박전으로 치르는 전쟁은 아닌 거잖아요. 버튼이 치르는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군보다 국민들의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국방장관이 나서서 이제 우리 물샐 틈 없는 경계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가끔은 뚫리는 경계도 용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이건 국민들이 먼저 인식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삶의 처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예전에는 20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12명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전에는 너는 1소초를 지키고 와 저녁에 너는 2소초를 지키고 와 라고 하는 형식으로 경계 근무를 섰었는데 요즘은 밀어내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출발해가지고 1소초에서 끝나면 2소초로 가면 2소초 있는 사람이 3소초로 밀어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밀어내면서 계속 돕니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철책의 규모는 그대로 있고 사람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민정경찰로 전역하는 사람들의 가장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무릎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대한민국의 진짜 안보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조금 더 먼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강사 목민관 학교는 남성분만 질문하기로 했나요? 천안함이 공식적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초서에 대해서도 근거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김범진 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초설인지 북한의 공격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확한 서류나 근거들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고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국방부가 조사 결과서라고 제시한 문건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방부가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국방부는 항상 국민들에게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 달 전이면 그 징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이 미사를 쏘려고 하면 2주 전이면 사전에 징후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에 와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핵실험이 있었죠. 핵실험 4주 전에 알던가요? 당일날도 기상청이 알려줘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장관이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하 벙커에서 언제든 누를 수 있는 상태에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내가 관심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김정은이 언제 버튼을 누를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 4주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로켓을 쏘고 뭐 하는 일들이 이 로켓 자체도 이동식이 아니고 거의 고정된 형태로 있는 상태에다가 거기에 주입하는 연료도 액체 연료를 넣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기름을 붓는 유조탱크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름이니까 오랫동안 보관이 잘 안됩니다. 한번 여면 며칠 안에 쌓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액체 연료를 쓰질 않거든요. 고체 연료로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장착해놓은 상태로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식 발사체가 많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은 허구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 국방부가 천안함과 관련해서 천안함 이전에 그 외에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북한이 움직이기만 하면 모두 우리나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 SLBM을 쏘려고 해도 잠수함이 움직이는 그 흔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진하는 순간부터 다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 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SLBM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 한미연합정보자산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국방부의 주장대로 천안함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으로, 영해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은 잠수함이니까 몰래 들어왔으니까 모를 수 있다 쳐요. 근데 포까지 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가 격침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배가 유유히 없어지는 것까지도 레이더로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포를 써는 그 열에 대한 탐지든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군의 정보 자산에 지금 그게 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좌표로 어떻게 그 잠수함이 국방부 말한 잠수함이 어떻게 북으로 다시 돌아갔는지에 대한 행적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것을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거는 북한군의 소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아주 치욕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군대 갈 사람이 모자라서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거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 저는 박식하신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보세요? 군대 갈 인원이 없어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몇 명 정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누구도 지금 답을 내리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모병제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군의 병력 구조를
원래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 202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65만 명 정도의 그 당시의 군 병력을 52만 명 정도로 줄여내고 그리고 전체 병력의 40%를 간부로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게 이제 우리의 국방개혁입니다. 현재도 그 법률은 살아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국방개혁 2020을 2030으로 바꿔서 10년을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의미 없는 계획으로 만들어버리긴 했습니다만 병력 규모를 줄이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38선의 병력을 빼려면 거기에 다른 요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CCTV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GOP 과학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CCTV 같은 걸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육박전으로 치러야 되는 어떤 전투를 탱크가 대신하거나 아니면 어떤 미사일 체계로 대신하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수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투자할 만한 이 국가 책임자로서의 생각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까 처음에 질문 주신 것 중에 보수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데 라고 하는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안보를 거짓 안보를 피우냐면 실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매년 국방비의 증가율은 8% 가까운 예산의 증가가 있어 왔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와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인원은 줄여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주제로 좀 돌아가자면 그래서 병력 규모를 50만으로 하는 게 맞냐 40만으로 하는 게 맞냐 30만이 맞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에 내가 정부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자신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을 꼭 몇 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병력의 이 30% 가까운 사람들이 징병제로 오는 사람의 30% 가까운 사람들이 철책과 해안의 경계병으로 거의 일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한 사단에서. 그래서 이 일들이 줄어든다면 실제 소요되는 병력들이 많이 줄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이 징병제 국가라고 생각하시죠? 대한민국은. 근데 우리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장교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부터 사성 장군까지 이분들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군인 되신 거잖아요. 모병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사관들이 있습니다. 이 부사관들도 당연히 모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징병제 국가로 가는 사람들이 인원수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규모로 보면 모병으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장교가 저희가 7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부사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병력 구조로 보면 꽤 많은 모병제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모병제 논쟁을 얘기할 때 잘못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모병제가 되면 지금 있는 장병들의 급여 처우 수준을 구급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주면 되지 않겠냐 혹은 최저임금으로 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이라기보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정확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병제가 되면 지금 44만 명의 일반 징병제 병사를 그러니까 21개월 의무병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병으로 전환해 선택권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21개월만 할 때 돈 없는 사람들은 군대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직업군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장교로 있는 사람들은 빼고 부사관이라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하사부터 원사까지.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직업군이라고 하는 걸로 모병을 전환시키면
평생 구급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계약직으로만 평생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현재 부사관의 평균 연봉은 이 12만 명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4조 7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평균 연봉으로 치면 이 4,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냥 150만 원짜리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모병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줄어들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굳이 뭐 여군이 더 가야 되고 몇 명을 더 채워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꼭 하나 국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모든 남성이 갑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갑니까? 아군의 아들. 돈 많은 사람들도 안 가긴 하죠. 근데 돈이 많지 않아도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안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우려와 염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막 십자인대 파열하고 막 눈 막 손가락 자르고 막 해가지고 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기사 보셨어요? 실제로 막 십자인대 파열해가지고 안 가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돈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군 면제 1위 사유가 뭔지 아세요? 1위. 면제 사유 1위. 국적요. 이중 국적은 면제가 아니죠. 왜냐면 대상자가 아니니까. 최근 5년간 이중 국적 국적 변동으로 국적을 변경해서 군 면제 받은 사람이 17,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분들은 원래 대상자가 아니니까, 법률적으로는 대상자가 아니니까, 태어나면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논외로 치고 면제자 중에서 1위는 뭘 것 같아요? 생계? 정신병. 면제자 중에 1위는 고령입니다. 고령.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고령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는 좀 부족해서 내가 원정 출산은 우리 부모가 못해줬어. 그래서 국적은 없어요. 근데 성장해서는 우리 부모가 좀 잘 살아서 외국에서 계속 석사 박사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고령으로 군대를 빠질 수 있는 거죠. 염려하는 이 다 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갖고 있는 있지만 그 염려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모든 사람이 군대 가야 된다, 인원수를 몇 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4급이어서 공익근무를 했을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인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3급으로 현역병사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병 지병을 예전에는 면제 사유였는데 이제는 현역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아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를 안 가야 될 사람들은 안 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군 사망사고를 없애는 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군대에서 슬픈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신체검사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현역병사가 몇 급까지 현역병사인가요? 옛날에는 2급이었어요. 3급까지. 몇 급이셨어요? 3급. 예. 3급이면 1급인 사람에 비해서 어쨌든 뭐가 됐든 신체적으로 조금 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현역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은 되는 건강함이니까. 시력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이 안 좋거나. 근데 3급으로 현역을 갔는데 1급인 사람들과 다르게 처우를 받은 게 있나요? 분명히 병무청에서 이 사람의 등급을 정했어요.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얘는 1급 정도, 얘는 2급 정도, 얘는 3급 정도라고 말했는데 막상 부대를 보내가지고는 1급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아침 구보를 1km 하고 3급인 사람들은 800m만 뛰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1급이나 3급이나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사망자, 자해 사망자, 그러니까 사고로 죽은 사람 빼고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데이터를 10년치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인원수 대비 3급으로 3급인 사람의 사망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네. 왜냐? 신체적으로 딸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 디테일한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이. 그러니까 못 버티면 그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경무청에서 신체 등급을 정해서 현역을 갈 사람, 사회복무원을 할 사람, 아예 못 갈 사람을 정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테스트하고 신체적인 것도 다 테스트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군대를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잖아요. 응? 대학 때 다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9살 때 신체 검사를 하고 너무 오랜 기간 나중에 군대를 가면 그 앞전에 다시 신체 검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응. 그럴 정도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를 가서 이 친구가 사망을 했으면 그건 국가 책임이죠. 경무청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안 보내야 될 사람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격주에 한 번씩 한겨레신문에 글을 하나씩 쓰는데 이번 주에 윤일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2014년에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했다라고 국방부가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맞아 죽었다. 이 윤일병. 윤일병은 다시죠. 네. 그래서 국방부가 민관군 이 군인권개혁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국회에도 이 군인권개혁특위를 만들기도 하고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를 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윤일병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다. 2년이 흘렀는데요. 절차 중에 있어서가 아니라 유공자가 아니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공무와 직접적인 사유로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 복무라고 하는 것은 징병제로 이제 간 사람일 경우에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처음에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24시간 365일 21개월간이 군 복무 기간인 거잖아요. 응? 이 저녁에 쉬고 있다고 해서 사이렌 울리면 전장 날 때 안 나갑니까? 나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고 전장 안 나갑니까?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윤일병은 온 국민이 아는 것처럼 부대 내에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대 관리의 문제로 군타와 가혹 행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고 수사 결과 많은 것들의 은폐와 왜곡과 진실을 잘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건도 국가유공자가 안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이거 바로잡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만 주세요. 제가 원래 군대 관심 없고 축구 관심 없었는데 아들이 이제 고1인데 조금 있으면 군대 가게 될 나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윤일병 사건 있고 그 군인권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김강주 의원님이랑 그 진성주 의원님 텔레비전에서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많이 그 사건에서 관심 갖게 되고 그 이후로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한가닥 그 도마치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근데 만약에 아들이 군에 가서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 군대 내 그 어디 그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정말 군 인권센터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나은지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참 슬픈 질문이죠. 우리나라가 국가기관이 있는데 문제가 벌어지면 그 국가기관에 말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진짜로 웃을 수 있을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65만 장병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의 문제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군대 문제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처음에 아들이 군대를 가서 이거에 관심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군생활 전역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남성들의 대부분은 아마 다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군대가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24개월을 뭐 30몇 개월을 있다가 내가 딱 여기 깨구리 마크를 다는 순간 대한민국 군대는 더 빡세져야 돼 이런 생각을 군 인권에 대한 것이 우리 오늘 화두 중에 하나인데 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좀 해보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이 아직도 잘 개선되지 않은 집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하나는 교도소. 학교. 교도소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일단 근데 일반인이 다 관심 있는 공간으로 치면 교도소는 모든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갔다 오셨으니까 예. 두 개의 공간이 있죠. 왜 근데 학교와 군대는 이 인권이 잘 개선되지 않을까 다른 곳과 비슷비슷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인데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어요. 나쁜 놈은 언제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는 것은 그 나쁜 놈들이 착해져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바뀌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다녀요. 근데 우리 회사의 과장님이 제가 대리인데 야 김대리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그러면서 날마다 빰을 한 대씩 때려요. 그러면 과연 그래 회사는 빰 맞으면서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 회사의 시스템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빰을 때리는 과장을 보는 차장님을 보는 옆에 과장이나 대리나 이런 사람들이 너는 맞을만 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때리세요? 그거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로 항의를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죠? 누가 애가 맞아가지고 오거나 혹은 내 또래 집단 우리 반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저 왕따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면 나도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우리 집에 이런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반에 있었어 라고 하면 학교에서 맞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맞았겠지 라고 하는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군대는 더더욱이나 더 심하죠. 병장이 2등병 빵을 때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1병이나 3병이 병장님 그렇게 때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맞았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하는 신뢰가 아직 없죠. 세상을 바꾸는 건 가해자가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삼자적 시선이 얼마나 함께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로 돌아가서 군 인권을 개선시키려면요, 바꿔내려면 전역한 예비역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역한 우리 아들이 군 생활할 때는 TV에서 북한 뉴스만 비음만 나와도 뉴스에 관심을 가요. 근데
전을 하고 나면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별로 뉴스에 관심이 안 가는 게 또 부모 마음이에요. 이런 일들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비석에 박석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됨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니까 여기에 다 오셨는데 문제는 조직된 힘이 필요해요. 왜 군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느냐? 장군들은 전역하고 예편하고 나면 다 성우에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지켜요. 부사관도 부사관 협의에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요. 여군 부사관 협의에 뭔 협의에 다 만듭니다. 간호장교 협의에 다. 근데 병장 협의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제3자적 시선에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제3자로서 그것에 관여해주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슨 세상을 바꾸는 어떤 큰 이슈를 만들지 않더라도 방법 하나. 요즘은 군 생활을 하면 대부분의 부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밴드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아마 어머님도 그 밴드가 가입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생전가에 가볼 일이 없지만. 근데 전역한 병장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냐도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3박 4일간 대대전술 훈련을 하고 나면 대대장님이 밴드에 글을 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 대대원 전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나 지금 다리에 물집 났는데 어쨌는데 라고 하는 걸 밴드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전역한 병장은 올릴 수 있어요. 우리 대대장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대대전술 훈련 2년간 있으면서 한 5번 받아봤는데 그러면은 대대원 중에 최소한 3명은 물집 생기고 최소한 3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이러이러한 치료 다 받게끔 해줬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밴드에 한 번씩만 써줘봐요. 그러면 다음 훈련 끝나고 대대장님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이런 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써요. 이러이러한 병사는 이렇게 치료를 했고요. 이런 병사는 이렇게 치료해서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건 가해자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벌어지거나 하면 아직까지는 그 부대 내의 일들을 전부 다 군에게 맡기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뭐 군인권센터든 아니면 국방위원회의 위원들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조력을 구해서 군부대 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외부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현재 군 사망자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1년이면 1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거든요. 군복을 입고 사망한 사람들이 150명. 작년에 근데 많이 줄어가지고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평균적으로 15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50명 정도는 사건 사고,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막사가 무너지거나 뭐 산사태가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고, 100명 정도는 자해 사망합니다. 자살로 사망합니다. 국방부의 조사는 최종적인 사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맸냐 총을 쐈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자살했네라고 하는 게 사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듣고 싶은 사인은 그래 내 우리 아들이 목을 메고 우리 아들이 총을 쐈다는 건 인정해. 근데 왜 목을 맸냐라고 하는 것이 사인인 거잖아요. 근데 국방부는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면 부대의 책임이 되니까. 왜 그걸 말해주지 않느냐. 군의 사망자 처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반대로 읽으면 살아있는 지휘관이 살려면 죽은 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마찬가지죠. 그것과 복합적으로 보면
군 사법 체계의 문제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군 사건이 벌어지면 대대장은 본인의 지휘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휘 책임은 연대장도 있을 것이고 사단장도 있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이 커지면 누구도 좋을 사람은 없는 거죠.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고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니까 사단장이 관할권 안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참 특이한 구조인데요. 우리는 사단에서 재판을 하는데 판사도 사단장이 임명하고 검사도 사단장이 임명합니다. 그런 구조를 안고 있으니까 과연 정상적으로 군의 입장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피해를 입은 병사 입장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해보지 않아도 좀 뻔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구조들 이런 것도 좀 바꿔나가야 되고요. 기왕 사법제도가 나왔으니까 그 사법제도는 현재는 진짜 완전 옛날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군사재판을 하면 가운데 주심재판관이 앉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두 분이 같이 배석해서 앉는데 가운데 앉아있는 주심재판관 이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장군님이 앉아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이 처음에 창군하고 하는 시절에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긴 제도인데 지금 그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우리는 재판 같은 거 하면 탄원사라고 하는 걸 쓰시죠. 탄원사.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탄원을 하잖아요. 탄원은 재판 중에 판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재판은 참 특이하게 그런 뭐 탄원서를 통해서든 뭘 해서든지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징역 2년 이렇게 판사가 땅땅땅 두드립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감경해 줄 수 있어요. 재판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재판 중에 판사가 탄원을 받아들여서 형량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재판이 끝나고 그 소속 지휘관이 아 재판 결과 2년 나왔어? 근데 얘는 참 착한 애야. 내 라인이니까 1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지휘관의 감경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문제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바꿔나가야 되고요. 실제 일반 민사재판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군사재판으로 가져가 버리는데 우리가 군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군인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군인으로서 저질렀으니까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성범죄를 저질러도 똑같은 상황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반 민간으로 가면은 뭐 징역 1년 나올게 군사재판으로 하면 6개월도 채 나오죠. 병사들은 이 전자팔찌도 채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부 다 민간 재판으로 이양하고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재판만 남겨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9시까지가 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 군 가산점 필요한 것 같다고 느끼세요? 왜 필요한 것 같다고 느끼세요? 자기들이 군대 가 있는데 군대에 간 사람에게 가산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가산점을 줘야 하죠? 군대를 가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자랑스러우면 따로 뭔가를 가산해서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병제 입대에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나한테 가산해주라 어떤 혜택을 더 주라 라고 말하진 않죠. 그죠? 네. 근데 군대를 갔다 오는 의무를 했으면 가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 의무를 다하는 동안 피해를 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민의 지점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차피 피해받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가산해줄게,
돈으로 조금 보상해 줄게 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는 일단 그 원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군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무원 있으세요? 공무원. 여기 오신 분 중에 공무원. 예. 군 과산점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시험을 볼 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기업에 가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스타벅스를 차렸는데 과산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과산점을 줄 수 있는 건 실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서 공무원 시험을 본 5% 이내의 사람들, 이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가산점을 주고 나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이미 가산을, 가산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문제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가산점 조금을 줘서 이것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21개월 동안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최소한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국가가 정한 급여라고 하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있는 거죠.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사항을 보냅니다. 의무병으로, 징병제 국가에서 의무병사로 있더라도 국제노동규약상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 국제기구의 권고를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민주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권고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15만원, 20만원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의 10%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가 이 기간에 있는 동안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갖는 보장, 그리고 인권, 처우,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겠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체 인원에 비하면 그것으로 혜택받은 사람이 워낙 소수여서 이것이 대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예산을 지원하는 게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고, 난 전시도 아닌데, 지금 전시도 아니고 뭐 국회 커지는 거나 장사 오는 것도 모르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국회를 일을 엄청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골프장은 우리나라에서 골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좀 안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모든 군대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골프장에 꼭 해양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군인들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희 조깅해라, 아니면 런닝머신 뛰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등산을 간다 라고 하면 갑자기 전쟁이 났을 때 부시 동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부대 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으면 전쟁이 나거나 긴급 동원을 해야 될 때 사실 바로 동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전 세계 다른 군대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최후의 보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됨입니다. 가장 잘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우회와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와 뭐 이런 공간 등을 통해서 군 내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형식처럼 우리도 병장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다른 나라는 경찰과 노동조합도 다 있어요. 우린 교사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도 막 논쟁하는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는 군인도 경찰도 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병장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 체육관은 제대로 안 지어주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된 힘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해결이 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누가 혜택 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이 고민. 그걸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 군인 복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병사도 기금 부담을 합니다. 월급에서 까요. 그래서 실제 부담률은 전체로 보면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정부가 매칭해 가지고 내주는 거죠. 근데 사용하는 혜택은 그 부사관 이상 장교들이 징병제로 오신 분들이 한 70-80% 가까이를 써요. 일반 병들이 20% 25% 밖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 병이 쓸 수 있는 것은 뭐 풋살 경기장, 뭐 탁구장, 노래방 뭐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내는 것에 비하면 너무 혜택이 없다라고 막 주장을 했더니 국방부가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개선했다라고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갖고 왔냐. 이제는 골프장도 병사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참 조삼모사인데요. 그래가지고 군인 복지기금의 퍼센트 비율에서 병사들이 쓸 수 있는 걸 확 늘려놓은 거죠. 퍼센트지로. 근데 누가 쓰냐. 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제가 2015년도인가 16 그 국정감사 할 때 해보니까 1년에 4명인가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그 부대원들하고 같이 썼어요. 부대의 장교들하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골프병인가 골프 프로여서 같이 쳐줬나 싶을 정도로 과연 왜 쳤는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골프장 얘기하다가 딴 데로 빠졌습니다만 여튼 더 중요한 것은 병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왜 제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골프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말 잘못되어 있는 예산 집행들 많습니다. 국방 예산으로만 봐도 1년에 국방 예산 얼마 정도나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8조. 38조. 7조. 네. 정수경 씨.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70조. 참고로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성가족부가 1년에 0.5조 원 씁니다. 5천 원. 전 세계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외교부. 외교부가 1조 원 정도 씁니다. 자, 국방부는 얼마나 쓸까요? 네, 국방부가 40조를 씁니다. 40조. 네. 우리가 어느 시기부터 조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뭐 4대강 하는데 22조 원 썼대. 자원에 비해서 31조 원 썼대.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1000만 원 있으면 참 큰 돈이죠. 우리 진성 조원님 얼마나 똑똑한지 계산해 봅시다. 1000만 원이 몇 개 모여야 1조가 됩니까? 몰라요.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면 동감이 다섯 개니까 10만 개쯤이 1000만 원이 10만 개 모여야 1조가 됩니다. 근데 40조를 매년 쓰는데요. 예. 여러분 그 서울에 아리수 좋다고 하는데 아리수 그냥 받아서 드십니까? 잘 안 먹죠. 생수 사 먹거나 정수김을 먹죠. 만약에 내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 그래도 조금 찝찝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지표수, 그러니까 계곡물이나 우물물을 먹는 부대가 아직도 144개가 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부대, 네,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내 아들이 그런 부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많은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물물을 먹는 사람도 먹는 동안에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병장들이, 병사들이 어디다 항의할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서 나오면 그걸 그냥 무용담처럼 얘기하죠. 고치려고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박정희 기념관 예산은 지금 나와있는 1400억 뭐 이러면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산은 지자체 예산입니다. 지자체에서 뭐 구미나 뭐 이제 이런 지역들이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쓰는 것인데 그렇게 쓰는 것을 환영하는 주민들이 계속 그 시장을 뽑아주니까 또 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물론 정부 예산도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좀 막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예결이 1년 있는 동안에 한번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꼭 이것과 저것이 좀 매칭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참배하는 것과 박정희를 참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 했으니 여기도 해라 라고 하는 이제 논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아니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선양사업이나 노무현 대통령 선양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매칭돼 가면서 예산이 그렇게 다 크지는 않죠. 그리고 그 금액은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아니니까 새누리당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저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도서관은 몇 명이나 가서 책을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국가가 운영되죠. 그래서 참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는 것이 중요하겠다. 제대로 예산 감시하고 제대로 된 인식 안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1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고 매년 400조 가까운 돈을 예산으로 쓰잖아요. 정부가 지자체가 쓰는 거 말고 정부 예산만 400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과 결산을 하면 800조예요 매년 봐야 될 서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사람을 잘 뽑아주면 그만큼 우리의 세금이 아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잘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9시가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이니까 어떤 정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중에도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이 단죄받지 않는 정권에 있죠. 시절을 살죠.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독재시절도 그랬고 뭐 미군정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현대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나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겨왔거든요. 국회에 있으면 뭐 국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간에 모두 느끼지만 세상에 참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금력,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돈의 힘. 돈의 힘이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 죽어도 죽지도 않잖아요. 그게 돈의 힘이죠. 그리고 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폭력이라고 하는 거, 무력이라고 하는 거 다 존재합니다. 국립국어원이 매년 겨울이 되면 12월이 되면 새로운 단어를 국민들이 쓰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고 국어사전에 등재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아무리 국가가 자장면이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짜장면 짜장면 그러면 이걸 표준어로 등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무력이고 폭력이고 금력이고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혹시 정의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는 힘이 없는 나라죠. 그러니 존재하지 않으니까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치를 오래 하고 뭐 진성준 의원님도 정치를 하시고 또 얘기해 주신 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서 우리의 국어사전에도 정의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젊은 어린 분인데 오늘 저 우리 국방의 현안 문제들을 아예 질의응답 방식으로 다 소화를 하신 것 같은데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탄복하고 놀랐습니다. 저랑 같이 똑같이 4년간 국방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한 6년 동안 국방위원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보좌관으로서. 그러니까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나름의 식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자부했던 사람인데
뭐 저희가 함께 의정생활 하면서도 그랬지만 김광민 굉장히 뛰어나구나,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김광민 의원님은 불행하게도 지역구를 잡지 못해서 지역위원장도 아니십니다만은 제가 지역구 뛰어다니면서 늘 부러운 게 뭐냐면 저거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랑 상대인 김성태 의원은 어디 무슨 축구장에 가든 테니스장에 가든 이 테니스장 내가 만드는 데 애를 썼습니다. 저거 내가 했습니다는 얘기를 늘 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성과가 하나쯤은 있고 싶어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는 했지만 우리 김광진 의원님과 같은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너무나 많은 입법도 했지만 가장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남겨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수통을 바꿨잖아요. 한국전쟁 때 쓰던 수통을 지금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싹 다 바꾸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딜 가든 얘기할 수 있는 김광진 의원님의 의정활동 제일 성과 아닙니까? 내가 대한민국 군대에 수통 바꾼 사람이다. 그러면 군대 다녀온 모든 사나이들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줄 거고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도 다 칭찬해 줄 거니까 일단 표를 먹고 가는 거잖아. 이제 그런 분이 저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지역구를 잡았으면 능히 지금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박근혜 정부를 숨통을 막 조르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지역구를 잡지 못해가지고 배지를 못다는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꼭 가셔야 될 분이고 가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민주화가 돼서 그 이른바 안보 성역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 우리 김광민은 국방부 장관 1순위라고 하는 정세가 그렇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병사들의 인권의 문제는 확실하게 뜯어고쳐 놓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운데 김광민 의원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오신 것 같아요.